일단은 예? 이렇게 비늘을 예. 긁어주셔야 돼요. 칼로요? 네, 칼로. 네. 칼로 이렇게 비늘을 긁어주시면은 네. 비늘이 이렇게 깨끗하게 긁어지죠. 그건 예. 남자도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이거는 그거. 진짜, 예. 근데 선생님, 이 가끔씩. 선생님들도 가능하시잖아요. 예, 예.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근데 가끔씩 굳이 메스가 아니어도. 네. 선생님, 이거 그 비닐을 벗겨내지 않으면은 비린내 같은 게 나나요? 비닐 제거해야지만 비린내도 덜 나고요. 이게 좀 소화가 좀 안 돼요. 아. 네. 그래도 나 갈치다 하려면 한 예. 13cm 정도 되게 와, 이렇게. 큼지막한 조각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13cm 정도 이렇게 해서. 예. 나 갈치다 하네요. 그쵸, 나 갈치다 해야죠. 이제는 아니야, 나 갈치였었다. 아, 이렇게 해서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. 네. 자, 어느 순간에 이 젓가락이 쓰인다는 건지 아직까진 네. 감이 안 예. 와요. 그쵸. 예. 아. 오늘 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손질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그럼 옆에서 해보실래요? 봐요. 예. 야, 이거 그러니까 숙련자와 진짜... 비숙련자. 할 수 있는지. 나무 네. 빨리 할 수 있는가 한번. 그러면. 그렇지, 김주희 씨가 할 줄 알면. 우리 네.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. 할 수 있는 거죠. 네네네. 예. 아, 제가 또 이제 한번 하면 또 잘해야 됩니다. 네. 예. 욕심이 있어요. 잘하고 싶어요. 어디 한번 오늘 집도에 성공적으로 임할 수 있는지 선생님? 자 그럼 자, 이제 이렇게 네. 있잖아요. 네, 네. 요거를 여기다가 네.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네. 이렇게 집어넣어서 쏴 어머. 빼보세요. 달걀에 걸듯이? 네. 그래요? 에이 그게 될까? 한번 할 수 있는지. 갈치야. 대장 대장. 나온다 야. 갈치야. 대장 대장. 나온다 야. 신기하네. 이야, 나는 한 게 없는데. 아니, 어떻게? 지금 나왔어요, 선생님. 네, 지금 여기 보시면은. 어머,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? 이거 카메라 좀 보여주세요. 이야, 어머. 이분이 망원경이 아니에요. 네. 어머, 네. 어머, 쏙 비어서 나왔어요. 네, 선생님. 제가 해보니까 어때요? 어려웠어요, 안 어려웠어요? 아, 그냥 역시 뭐 시사회 인터넷이 아까 하다 보면 어려운 건 없구나. 저기요. 좀 약간 자신감을 짜장면 어떠세요? 짜장면. 예. 네.